하동이 백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요술 가사역 15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일시 정지하셔가지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보다는 태블릿, 노트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7월에 담근다. 분국을 쓰는데 오래 묵은 것일수록 좋다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13장기까지 되어 있고요. 팁으로는 7월에 담근다. 6월 중에는 쌀 한 선만으로 술을 담그는데 술은 3일에서 5일간 두어도 된다. 7월 15일 후에는 조금 더 담는다. 창문이 북쪽을 향하는 큰 집에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서늘한 곳에서 만들어도 좋된다. 반드시 해가 뜨기 전 선을 할 때 기장살 술및 밥을 넣어야 한다. 해가 뜬 후에는 더워서 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쌀 한 섬으로 술을 만들 경우 먼저 5.5말로 밥을 짓고 그 다음에 4.5말로 밥을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독이어 필요합니다. 하미 명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요술 가사역 15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차조 한 섬을 씁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누룩 세 근을 물에 담갔다가 차조 세 말로 밥을 지어 미술을 한다. 대개 세 번을 다 넣게 되면 다시 차조 한 말로 밥을 지어 미술에 넣어둔다. 이틀 밤이 지나 밥알이 떠오르면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1. 누룩 세 근을 물 세 마리 담아 놓는다. 2. 차조 세 마리로 밥을 지어 누룩 불린 물에 넣는다. 덧술 1차 다시 차조 세 마리로 밥을 지어 앞서 빚은 밑술에 넣는다. 덧술 2차 또다시 쌀 세 마리로 밥을 지어 앞서 빚은 밑술에 넣는다. 덧술 3차 다시 쌀 한 마리로 밥을 지어 앞서 빚은 미술에 넣는다. 이틀 밤이 지나 밥알이 떠오르면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의 양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록 초자미상 1680년경이고요. 하양주 또 하향주라고 하는데요. 다른 문헌에는 하향주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이 문헌의 요록에는 하양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들기. 1. 백미 한 대를 여러 번 씻어 고운 가루로 만들어 구멍떡을 빚어서 익힌다. 2. 식은 후 누룩가루 한 대와 밀가루 다섯 홉을 섞어서 항아리에 담아 술을 빚는다. 덧술 만들기. 3, 4일 경과 후. 1. 쌀 한 마리를 푹 쪄서 앞서 만든 밑술에 덧술하여 항아리에 담는다. 2. 5, 6일이 지나서 사용한다. 이 술은 몇 달이 지나도 술맛이 변하지 않고 더욱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사업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곳에 기록이 있는데요. 산림경제와 박해통고 두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홍만선 17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찹쌀 한 대로 밥을 지어 흰 누룩가루를 조금 넣고 끓인 물을 뿌려가면서 버무린다. 2. 식은 후 연잎으로 감싸고 나뭇가지로 좌우를 버텨둔다. 3. 며칠이나 초리 익으면 연잎을 벗겨낸다. 맛을 보면 달콤한 향기가 입안에 가득 찬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요. 나뭇가지가 필요합니다. 박해통고 저자미상 18세기 이후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1. 찹쌀로 고등밥을 지어 흰 누룩가루를 조금 섞어 끓인 물을 뿌려가면서 잘 저어시킨다. 2. 연잎에 싸서 술을 빚는다. 나뭇가지로 가로 세로 눌러놓고 며칠이 지나 술이 다 익으면 연잎을 떼낸다. 향기롭고 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은 잡방, 요로, 산가요록 등 세 가지 문헌에 다섯 가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수은 잡방, 김용, 1500년대 초고요. 하일 점주라고도 하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일시 정지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방법 3, 또 밑술 빚기, 덧술 빚기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팁으로는 따뜻한 곳에 놓고 술이 맑아지면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 어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수은잡방에 나와있는 하일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일약주라고도 하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밑술, 덧술, 방법 2, 밑술, 덧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하고요. 요록 저자미상 168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들기, 덧술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가요록 전순이 1450년 하일절주라고도 하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밑술, 덧술 그래서 14일 후 열어서 쓴다. 이렇게 기록이 나 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하고요. 두 번째 상가요록에 나온 하일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손처사 하일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 여섯 말 다섯 대를 쓴다. 갱미, 맵쌀 한 말 다섯 대를 씻어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끝부분에는 해를 지나도 맥이 뿌옇게 된 현상, 맥이가 닿지 않으니 신기하고 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덧술, 4단계, 또 3단계 있고요. 해를 지나도 뿌옇게 되는 현상이 없다. 총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단지 가마 소통이 항아리에 필요합니다.